창호 형 누나한테 잘하잖아. 너 왜 그러는데? 난 누나가 평범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난 누나 믿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. 강산아, 너 방송국에서 들었어. 누나는 그렇게 혼자 있으니까 그 인간이 만만하게 보고 수작 부리잖아. 바람둥이 이혼남이라며? 최악이다 진짜. 그리고 그런 부류의 인간들 우리랑 생각하는 거 자체가 달라. 나 누나가 그런 인간한테 놀아나는 거 절대 못 봐. 아니 안 봐. 한 번만 더 누나한테 찝쩍거리면 내가 사장실 가서 확다 엎어버릴 거야. 아이고, 김민주, 든든한 보디가드 뒀네? 걱정하지 마. 누나가 알아서 잘할게. 창호 형은? 누나 피곤하다. 자야겠다. 알았어. 잘 자. 다들 안 주무시고. 뭐 하고 있지, 얘들아! 전화도 안 받고! 죄송합니다. 아유, 이제 일이 많아도 그렇지. 회사에 그렇게 늦게까지 있고 그러니. 무슨 일 있어요? 너, 진이하고 재결합하거라. 식장은 내가 잡을 테니까는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하도록 해. 그래, 이번에 장 회장님 아프신 거 보니까 우리가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. 내 생각도 그래. 너도 이제 건강 회복했고 누구보다도 서로 잘 알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이니까. 응? 너희들처럼 어울리는 커플도 어디 있겠어. 장 회장이 너한테 진이를 부탁했다는 말도 들었어 내가. 자, 아버지. 긴 말 들을 거 없고, 당신은 당장 내일부터 결혼 준비 시작을 해. 예. 전 못합니다. 뭐야, 이놈아! 도영아! 결혼은 제가 합니다.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결혼, 한번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? 이 늦은 시간에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, 저도 없는 자리에서 결정이라도 하신 겁니까? 아버지, 이제 이런 협박, 저한테 안 통해요. 뭐야? 안 통해? 도영이, 너 아버지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? 전 제 생각 말씀드렸으니까 일어나겠습니다. 너 그 여자 때문에 그러는 거냐? 우리 방송국 PD라는, 설마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겠지?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까? 도영아! 아이고, 이런 한심한 놈. 그 여자가 너 허구 격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? 격이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, 아버지? 아니, 이놈의 자식이 여기 맞다 이러게? 도영아, 도영아! 좋은 사람입니다. 피디로서도 재능 있고요. 뭐라고? 이 훌 빠진 놈이 이게 때리시려고요? 아니, 저놈 좋아. 내 집에서 던져 내가. 아유, 아유, 얘. 아유, 얘. 도영아. 도영아.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? 어? 아유, 저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. 도영아. 어머니. 좀 드세요. 진이야,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. 너 볼라셨구나.